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었죠. 물감을 제멋대로 다루지 말게. 자네는 미술의 규칙을 무시하는군. 난 당신들이 보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보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고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단 한 점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그는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뭔가요?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허허, 이 그림은 이거 구도가 엉망이구만, 그래? 예, 구도가 엉망이네요. 그리고 또, 자네는 그저 기본이 안 돼 있구만, 그래? 아, 이 기본이 없어. 봐봐. 저 거친 손마디 좀 보게. 응? 저런 그림을 어떻게 거실에다가 걸어두겠나? 걸 수가 없지. 없어. 어떻게 그?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전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농부의 얼굴만 40번도 넘게 그렸어요. 기교가 감동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난 그 농부의 얼굴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아, 맞아요. 예, 아무래도 자네는 이 그림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상하다. 어떤 그림을 그렸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싫어하는 거지? 여보, 오늘도 힘드셨죠? 좀 드세요. 당신도 일하느라 힘들었지. 당신도 먹어요. 할 몸도 감자 좀 먹어봐요. 그래요. 자, 차도 좀 마시면서 드세요. 매끄럽게 다듬어진 초상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거친 손마디와 굴곡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고흐의 그림을 싫어했어요. 펌펌, 사람들이 고 아저씨의 그림을 저렇게 싫어하니까 이제 고 아저씨는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겠죠? 아니,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고 아저씨는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왜요? 왜냐면 고 아저씨는 보통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굳게 믿으셨거든.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싶어.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그리고 싶어.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그리고 싶어. 진정한 예술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 오늘도 그림 그리고 있나? 아, 예, 아저씨. 제 편지가 있나요? 그럼, 자, 여기 있네. 또 동생에게서 온 건가? 예, 동생 태호예요. 저, 그리고 이 편지 좀 붙여주세요. 그러지. 예. 자, 그럼 난 가겠네. 잠깐만요, 아저씨. 어? 제가 룰랭 아저씨를 그리고 싶은데. 어? 그래? 아유, 좋지. 그럼 어디 멋지게 한번 그려주게나. 예.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싶어.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그리고 싶어. 멋지게 그려주게나.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자네는 진정한 예술가야. 길이 남을 거야. 어디? 야, 이게 나야? 아주 멋진데. 그래,